상장 기업의 자기 주식 소각이 1년 사이 2배 늘어났고 같은 기간 자사주 취득도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자사주 소각 결정 공시 건수는 지난 2일 기준 39건으로 전년 동기 19건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정부도 기업의 물적 분할과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기업은 구체적인 물적 분할 목적과 주주 보호 방안 등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하며 특히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으면 상장 예상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일반 주주를 위한 주식 매수 청구권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